미국도 출발. 김연경 올려놓고 양효진 선택. 자, 수비 됐죠. 보키리치 메가 강타. 자, 현대건설은 이 첫 번째 자리가 가장 안 돌아가는 자리거든요. 예. 자, 모마 선수가 4번 자리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장이 첫 득점을 가져갑니다. 다시 염혜선이 서브를 높였습니다. 네트 맞고 건져 올리는 정지윤. 모마 블러커. 모마는 모마예요. 맞습니다. 네. 뭐 우리 리그 지금 몇 년째 뛰고 있잖아요. 근데 공격을 잘하려면 이름이 구글쳐야 되나 봐요. 모마, 실바, 메가, 실바, 네. 네. 한륨, 네. 개명을 해야 될까요? 네. 1대1입니다. 표승주가 맞고 보키레치의 주먹 빼놓다. 바빠요. 지금은 무키 선수가 이 4번, 5번 자리에 있다가 빨리 가운데로 와서 파이브를 때리려니까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바쁘게 바빠 보이네요. 네, 네. 너무 바빴어요. 공격 범실로 점수는 2대1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위파위가 서브를 넣습니다. 표승주 터는볼 밀어냅니다. 자, 일단 현대건설이 오늘 경기는 지금 1세트 초반에 시동 걸었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위파이 선수의 목적탄 서브가 주요했고 지금 표승주 선수도 가운데서 리시브를 하고 부산 두 점을 앞서 나가는 현대건설입니다. 표승주 옆에선 내려와서 언더터스로 메가의 강타. 자, 다시 벗어납니다. 네. 초반에 지금 범실 두 개예요. 네, 범실 좀 있는 팀이어서 범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속 4득점 하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점에서 언더로 들어서 다시 한 메가 전해입니다. 일단은 리시브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안전하게 잘. 오늘 양 팀 다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높은 블로킹이 계속 오기 때문에 블로킹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4대2 두 점차. 정지훈 내리시라. 정지훈! 이거 중요해요. 정지훈 선수뿐만 아니라 강성영 감독이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지훈 선수가 첫 번째 공을 득점을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공 성공을 시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5대2 석점차. 표승주가 받고 보키레치 스파이크 살리는 김나희. 2단 연결 위파위 모마 해결을 합니다. 자, 초반 분위기 현대건설 상당히 좋은데요. 점수 6대2. 저희가 이제 항상 현대건설 슬로우 스타터라고 항상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오늘은 또 얘기가 다르고요. 오늘은 밖에서 시동을 걸고 들어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6대2 넉점차가 되었습니다. 메가 쪽으로 스파이크! 터치아웃 득점! 그래도 정관장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초반에 지금 메가가 좋아요. 맞습니다. 메가 선수가 현재 계속해서 득점으로 잘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 예. 이제는 이제 부키리치 선수가 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키리치 선수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브는 정우영. 지방 성공! 오, 잡았는데 어렵잖아요. 터치아웃입니다. 잡은 건지 맞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잡은, 걸리다 보면 언젠간 뜹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앙의 자존심 싸움이 좀 심할 거예요. 맞아요. 지금 양팀 미드블러커 라인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현대건설 점유율 많잖아요. 그렇죠. 견제해줘야겠죠. 바인드레이너 좋습니다. 8대 3, 1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토명입니다. 선수는 3득점에 75%의 공격 성공률 좋습니다. 서브의 모마. 보키리시 잘 찍었어요. 빅 어플!
이런 거죠. 지금 양 팀 다 너무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때려서는 절대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야, 박은진 복귀를 지급죠. 네. 양쪽 다 높아요. 세터 네. 포지션 빼고는 다 높이가 좋습니다. 위파 위에 리실 정준의 클로프 넘어왔습니다. 다시 푸시로. 네. 이게 어제와 다른 모습이죠. 맞습니다. 첫 공격을 만족스럽게 득점을 냈기 때문에 이제 공격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을 거고 네. 이제 부담감이 일단 덜어지잖아요. 9-4 정지훈의 서브입니다. 뚝 떨어집니다. 언더러퍼 올렸고 오픈 스파이크 안쪽에 떨어집니다.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하이볼을 때릴 때 특히나 이렇게 좀 떨어진 공을 때릴 때 생각보다 각도가 깊어요. 예. 지금 나왔어요. 거의 어택 라인에서 때렸잖아요. 예. 9-5 넉점차 위파이 리시브 흔들립니다. 하이볼 스파이크 터치하십니다. 자, 오늘은 현대건설의 왼쪽 공격수들이 출발이 좋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면 정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두 팀 모두 사실 모든 공격수들이 좋기 때문에 자, 리치가 좀 흔들렸어요. 살렸고 양효진 길게 나오십니다. 공격 범실이 나오면서 10-6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빈 공간은 정말 잘 찾았습니다. 예. 정우영 선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높이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양효진 선수죠. 그럼요. 네. 이제 정관장 박은진의 서브입니다. 하지만 양효진 살렸고 푸시로 김대장 붙었어요. 너무 붙었기 때문에 지금 밀어내기 싸움에서 양효진 선수가 또 한 득점 챙기고 갑니다. 네. 공기레치 오바이드레치 건데 네 잡았네요. 개성주의 킥오픈 자수리가 됐습니다. 윈파위 메가 앉은 자세에서 들어올렸습니다. 표성주의 연타 김나인 어디로 윈파위 노란의 비가 표성주 쳐내기 시도 수리가 됐고요. 모마 강타 내가 살렸습니다. 보키레치의 중앙 허리 공격 성공입니다. 오늘 모마 선수가 물론 이제 잘 하고는 있지만 블로킹에 많이 바운드 될 거예요. 네. 자, 이걸 잡아서 또 계속해서 보키레치 선수가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11-7 간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넉점 차고요. 정지훈 주저앉으면서 리시브 모마의 연타 야메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키레치 빼놓다 자 살렸고 위파위 강타 아웃이 네. 선언됐습니다. 자 위파위 선수가 때리기에는 공이 많이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튼 거죠. 이제 간격은 석점 차로 좁혀집니다. 왼쪽으로 모마 성공입니다. 이제 가운데 쪽으로 공략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측면 쪽을 이용하고 있는 모마 선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메가 선수의 블로킹 위치가 너무 안쪽에 있습니다. 메가 모마 모두 3득점씩 기록하고 있고요. 12-8이 됐습니다. 노란 염혜선 백허스 메가 수비 됐고요. 이 공을 때리나요? 포시로 수비가 됐어요. 강타 정우영의 블로킹. 아 역시 높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모마 선수가 조금 힘들 순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어지간하면 넘어가야 되거든요. 정우영의 오른손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12-9
오버핸드로 받고 빠르게 속공으로 양효진은 자 1대1 상황에서는 그래도 다 득점을 내고 있는 양효진 선수고요. 지금 결승전이라 그런지 모마 양효진이 3득점씩 이다현 정기윤 1득점 위파의 1득점 초반 득점 분포가 굉장히 고립된 과정입니다. 검에선 백허스 강타 메가 득점을 굉장히 잘 잡았고요. 오히려 이제 높은 블로커들일 때는 공을 너무 붙여주면은 공격수가 좀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 예. 이 적당한 그 거리 조절을 세터 포지션 선수들이 잘해줘야 합니다. 13대 10 석점차로 정관장 신웅지가 들어왔습니다. 위파위 잘 받았고 정지훈의 귀 거품 살릴 수 있습니다. 때리나요? 타이블 스파이크! 야 이걸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 부키리치 선수고요. 네. 사실 뭐 부키리치 선수도 2년째잖아요. 지난 시즌 도로공사에 있을 때는 뭐 공격 점유율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타임아웃 현대건설. 수비랑 잘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다음 공격들 빨리빨리 하라고. 보다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럼요. 네. 가뜩이나 높았는데 더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신은지에 써봅니다. 간격은 두 점차. 뻥충 뛰어올라 리시다. 모마 블로킹! 한 점차 추격! 야, 모마 선수 오늘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키리치가 앞에 있거든요. 맞아요. 부키리치 선수가 직선만 정확하게 맞고 있고요. 쪽으로 잘 쓸어줬죠. 자, 리시브 좀 흔들렸어요. 정지호 오픈 강타. 오늘의 사연과 부키리치 준비 스파이크 아웃입니다. 야, 동점의 기회에서 공격 범실이 나오는 정관장. 자, 신은지 선수 뒤쪽에서 수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부키리치 선수도 높이를 좀 의식한 모습이었고요. 가운데까지 와서 받았네요. 이번 컵대회 쏠쏠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점 차에서 모마의 서브. 태승주가 맞고 백토스로 메가의 스파이크! 럭아웃이죠. 메가 선수가 직선을 더 잘 때려요. 물론 뭐 대각도 잘 때리지만 이 공격수마다 잘 때리는 코스 있고 뭐 메가 선수 나를 막고 있는 거 알더라도 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김다혜 푸시로 메가가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동점 기회. 득점. 붙어오는 볼. 모마가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지우 레프트 아웃이 됩니다. 자 너무 틀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직선 쪽에는 염혜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 선택을 좀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4대 14. 높이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대건설 선수들이고요. 양팀 세터들이 지금 다 전이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자 지금 정관장은 계속 중요한 순간에 범실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범실의 개수는 뭐 양팀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이제 그 올라가는 시점에 범실이 나오면은 스스로 흐름을 끊는 거죠. 15대 14 고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찬스볼을 만드는 현대건설 김다현의 선택은 이동 성공입니다. 오늘 이다현 선수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김다현 선수예요. 16대 14 1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현재는 현대건설이 두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오른쪽 공 염혜선 선수가 잘 빼준 거예요. 지금 이다현 선수는 당연히 부키리치 선수한테 갈 줄 알고 미리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위파이 선수 혼자 뜨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메가 선수가 6득점에 75%의 공격 성공률. 달려나올 리시네. 주방 코이 연타. 아우십니다. 잘 피했네요. 다시 동점. 애매하면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판단이 좋았어요. 아, 맞아요.
일단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확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염혜선 선수 발에 맞을 뻔했거든요. 예. 현대건설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이번 대회 비디오 판독 세트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볼까요? 예.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정도 선택 판단력이면 네, 정말 대단한데요. 박은진 선수가 더 좋아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뒤에서 사인 준 것 같아요. 박은진 선수가 항상 리액션이 좋아요. 맞습니다. 16-16.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지금 분위기 계속 좋았잖아요. 네. 지금 계속 동점 상황에서 범실이에요. 까지 역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반장이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점수 차이를 더 벌릴 수 있습니다. 이다현 레시브가 쳤습니다. 자, 공격하나요? 연타 공격이 아웃입니다. 네. 연속 범실로 다시 간격이 두 점 차가 됩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정반장입니다. 똑같아. 우리도 서브를 얼마나 치냐. 그럼요. 자, 두 점 차가 됐고요. 다시 이다현. 세트 걸립니다. 자, 양 팀 다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자꾸 범실이 나오네요. 그만큼 선수들이 이제 우승이 눈앞에 보이니까 조금 욕심이 나죠. 맞아요. 네. 멀쩡하다 보면은 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점 차가 됐고요. 박은진의 서브입니다. 고민지의 미식. 오! 너무 큰 범실이에요. 자, 정관장이 두 개의 범실을 했고 현대건설이 다시 두 개의 범실을 하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쌓인 범실은 분위기에 영향이 큽니다. 자, 결국 이렇게 균형을 맞춰 There is someone. 고민지가 들어올렸고 아니지. 내가 살렸습니다. 역전 찬스. 표성지호 스파이크! 슛 떨어집니다. 자, 오늘 표성지 선수 첫 번째 득점인데 네. 중요할 때 해주네요. 야, 세트 후반에 정관장이 기어코 경기를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현대건설이 내준 거거든요. 예. 19-18 한 점 차. 김다현 위파위 생각보다 이제 양효진 선수에게 많은 점유율이 갈 것이다 라는 상대의 예상 때문일까요? 지금 김다현 센터는 양효진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양효진 선수가 때릴 때 정우영 선수 손에 자꾸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양효진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성주가 맞고 오른쪽 호의 강타 김현경 붙였어요. 위파위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블록아웃 득점. 네. 자, 이 염혜선 선수와 정호영 선수 사이쪽 공략이 좋았던 위파이 선수고요. 네. 이 높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사이 부분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20-19로 현대건설이 다시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염혜선 선수 올렸고 스파이크. 떨어집니다. 잘 때려줬고요. 선신이 정확하게 보시려다가 길을 던졌어요. 던지면 안 돼요. 네. 네. 자, 보시면 인을 찍다가 이 깃발이 날라왔거든요.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20-20. 뚝 떨어집니다. 고마. 선수는 지금 4번 자리에 있을 때 계속해서 메가 선수 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21-20. 네, 이거죠. 같이 보여주시네요. 네. 그만큼 네, 모두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나죠. 네. 21-20. 노라 옆에서 여타. 살려넘깁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정관장 표성주. 우리 잘했습니다.
그 승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표승주 선수는 옛날부터 5세트의 어떤 강자라고 부릴 정도로 타이트한 상황에 집중력이 좋은 선수예요. 자, 어떻게든 그래도 다 해결을 하고 있는 표승주 선수고, 사실 지금 이제 이적도 결정을 들고 있습니다. 21대 21 동점. 이 표승규 선수가 제가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이상하게 중요할 때 서브 범실이 나와요. 지금 정관장 선수들이 동점 상황에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아요. 양팀 다 오늘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정관장도 한 7개, 현대건설도 6개의 범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한미르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쳤어요. 맞죠? 북기르치 해결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득점을 하고 있는 북기르치 선수고요. 네. 그러니까 북기르치 선수 보면은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선수고요. 다시 동점이 됐고요. 1세트 팽팽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어렵게 리시면 받고 이나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앞서갈까요? 메가 스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이게 전이에 지금 북기리치 선수랑 메가 선수 둘 다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고요. 염혜선 선수는 너무 좋습니다. 타임아웃 현대건설 23대 22 정관장이 한 점을 앞서갑니다. 서브는 정우영이 넣겠습니다. 이런 범실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 범실이 8개째고요. 대부분이 서브 범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시점이 딱 분위기 타서 올라가야 되는 시점에 계속해서 공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현수가 원포인트 블록으로 들어와 있고 모마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노라 보키리치 스파이크!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보키리치 강타 성공입니다. 자, 지금 보키리치 선수 쪽에 높이를 보강한 현대건설인데 네. 자, 그래도 뚫어내네요. 야, 이수리가 넘어갔었는데 맞아요. 결국에 점수를 만드는 보키리치입니다. 24대 23 정관장의 1세트 세트포인트고요. 정관장은 김채나와 이선우가 들어왔고 염혜선과 메가가 빠졌습니다. 이선우 선수도 이번 코브컵에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포인트에서 김채나의 서브. 자,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하이볼 상황 정지윤! 자, 흔들어보세요. 김다일 정지윤의 강타 마무리를 시켰고 정관장 1세트를 끝낼까요? 승리가 됩니다. 조금 떨어질 뿐입니다. 공격을 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보키리치 1세트를 정관장이 가져갑니다. 오히려 출발이 좋았던 현대건설인데 정관장이 확실히 높이의 힘으로 뒤집었습니다. 세트 후반 역전에 성공하면서 정관장이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잠시 후 2세트로 중계 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토경체육관입니다. 40%고요. 그 다음에 양효진 선수가 원래 주 득점원이었는데 아직 3득점입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차! 위파이 받고 양효진이 때립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양효진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마 선수 다음으로 이제 항상 양효진 선수가 많은 득점을 가져갔었잖아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관장이 자꾸 양효진 선수를 견제를 하니까 이제 양효진 선수도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죠. 메가 백어탭! 어떻게 통과됐습니다. 보키레치. 중앙도의 공격이 네. 벗어납니다. 너무 틀었어요. 자, 지금 1세트와 또 비슷한 2세트 초반이 되면 정관장은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가 처음에 현대건설이 오히려 스타팅이 늦고 정관장이 중간부터 이제 집중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3단 됐어요. 3단 넘어갑니다. 백토스로 모바! 애매한 것 같아요. 자, 모마는 지금 네. 네. 아, 너무 틀었어요. 모마는 확신이 좀 없었어요. 네. 교수님 선수가 직선을 비운 건 맞는데 10회 후 dari Aris Budianto. 부산 semoga bermanfaat walaupun sedikit. 현대건설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손을 들었네요. 네. 네. 그린 카드가 주어집니다. 좀 자주 나와요. 네. 심판분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궁금한 것이 과연 시즌 끝날 때까지 염혜선 선수가 그린 카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표심 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3대 0입니다. 중앙에 정을 밀어내는데요. 네. 자, 살렸어요. 높게 시간을 벌어주고 모마가 달려듭니다. 강타 염혜선 백터스로 메가 그렇죠. 야, 오늘 메가 잘하네요. 네. 자, 부딪혔어요. 지금 염혜선 선수랑 메가 선수랑 자, 공을 때리고 착지한 후에 부딪혔기 때문에 아이고 네. 네. 어깨 쪽에 지금 네, 얼굴을 조심해야 부딪혔어요. 돼요. 네. 자, 오늘 정관장의 장점이 두 명의 선수가 후위 공격을 가담을 한다는 게 그렇죠. 가장 큰 장점이죠. 리스프가 흔들립니다. 하이볼 위파위 깎아뜨린 공을 염혜선이 받습니다. 메가 푸시 살리는 위파위 모마 강타 정우영. 야, 정말 제대로 잡았네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커버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모마 앞에 네.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20.000 dari Samwan pesan terima kasih. 중앙에 양치 아웃입니다. 벗어났네요. 네. 자, 현대건설 선수들이 서브. 네. 정관장 오늘 골고루 잘 달대고 있는데 이 올라가야 되는 점수에서 서브 범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야 넘어왔어요. 내가 쪽으로 스파이크. 아, 이 범실과의 싸움을 좀 해야 되는 정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제 상대성이 있는 스포츠인데 이 우리 팀과의 싸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상대와 싸우기도 지금 좀 바쁜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범실을 스스로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길어요. 다이렉트 킥. 얼굴 맞았어요. 하위와 정지윤이 득점을 합작합니다. 지금 정관장이 1세트 마지막 흐름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지금 2세트 들어와서는 또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6대3이 됐고요. 도키리 시리시브 언더토스로 메가에게 선을 잘 막으면 메가 선수도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그렇다고 틀어치긴 양효진이도 있고 그럼요. 네, 공격수의 주 코스만 잘 막아도 빠지는 코스는 또 수비로 견뎌야겠죠. 넉점차 계속된 위파위의 서브 교승점.
해야죠. 아이고. 넘어왔어요. 정관장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8대 3, 2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통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파위의 서브, 염혜선이 백토스로 돌립니다. 메가! 지금 정지훈 선수가 직선만 막고 있기 때문에 메가 선수는 사이 쪽을 공략을 한 거고요. 네. 빠르게 빠르게 가져가면 이렇게 사이 공간이 빌 수 있습니다. 8대 4. 김현경 들어올렸고 양효지 살렸어요. 네. 정지훈 일단 길게 넘겼는데요. 들어왔어요. 아, 비디오 판독 하나요. 아무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애매하면 잡아야 돼요. 오늘 정말 야, 부키 리베로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이나온 여부입니다. 자, 정관장은 정관장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비가 좀 필요해 보여요. 애매하게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현대건설도 정관장도 좀 어수선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그냥 잡아서 완벽하게 공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럼요. 네. 점수는 9대 4. 위파위 왼손에 걸립니다. 정지훈 이대현의 커버. 백토스로 모마에게 강타. 자, 위파위 맞고 다시 한번 정지훈인데요. 부터는 볼 보키리치가 맞습니다. 메가 다시 소비로 맞죠. 야, 모마 선수 강약 조절 너무 잘해줬습니다. 지금 강하게 갔다면 또 걸렸을 거예요. 아, 팀 수비 좋네요. 네. 타임아웃 정관장입니다. 호흡 한번 하고 6점 차 현대건설이 앞서고 있고 양효진의 서브입니다. 보키리치 모마 이렇게 그냥 때리긴 쉽지 않아요. 네. 아, 오늘 뭐 모마 선수가 지금 블로킹에 차단된 것만 해도 한 다섯 개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다 뭐 비단 컵대회뿐만 아니라 시즌을 생각해서라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0대 5, 5점 차. 정지훈의 리시브. 괴가픈 강타. 자, 메가가 살렸고 보키리치 스파이크. 보키리치 선수가 이런 거에 있어서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만 뜨면 때리는 거죠. 와, 보키리치가 지난 시즌에 봤는데 새로운 선수가 온 것 같아요. 성장했어요. 네, 어우, 성장을 더 했군요. 네. 타임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첫 세트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기가 수비가 올라올 때 반격할 때 빨리 브로키 위치를 넉 점 차고요. 정우영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좋아요. 네, 결국 모마를 움직이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맨투맨 짝을 바꿔 놓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 박은진 선수가 가운데서 혼자 뜨는 거고요. 11대 6. 포키리치 걸어맞혔고 방향을 바꿨는데 아웃입니다. 네, 잘 봤어요. 잘 봤는데 너무 세게 밀었네요. 네. 순간적으로 이다현 선수가 고민을 했거든요. 자, 고민하는 것 같아요. 황서영 감독 비디오 판독을 할지 말지. 네, 안 쓰기로 네. 결정을 합니다. 서브 공략 좋았습니다. 그러나 위파이가 받았고 너무 낮아요. 푸시득션.
너무 낮고 좀 급했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정지윤 선수가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지금 코트에서 티가 나진 않지만 오늘 위파이 선수가 어택 커버라든지 수비를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위파이 선수고요. 예, 12대 7. 이동! 속붙여 올랐습니다, 모마! 네. 더 채워줍니다. 자, 벤치에 앉아있는 스텝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잡으려다가 예,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다치는 게 우선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선호와 김채나가 들어가고 염혜선과 메가가 빠집니다. 우리가 더 좋아진 정관장의 전위 라인업이고요. 올려놓고 위파위. 위파위 선수는 그래도 뭐 리시브도 많이 하고 어택커버도 많이 하고 뭐 수비도 잘해주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자기 역할은 다 하는 선수죠. 사실은 자국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리그에서 이렇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또 지난 시즌 이제 레이나 선수도 이제 아웃사이더에서 있잖아요. 네, 이런 역할을 좀 잘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관장은 곧바로 오른쪽에서 이선호 선수가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선호 선수가 이번 대회, 컵대회에 벌써 35득점째고 공격성 공률이 46%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 들어와서 또 분위기를 바꿔놓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진. 시간차! 위파위! 시간차 공격을 굉장히 잘 때리는 위파이 선수고요. 네. 자, 양윤희 선수 뒤에 있다가 마지막 스텝만 들어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공격수들이 부산 모츠 패시 공격이 바로 막힙니다. 위파위의 블로킹 득점. 갑자기 또 위파이 선수가 많이 보이네요. 네. 직선을 정확히 지켰던 위파위. 15대 9, 6점 차가 됐습니다. 밀어요, 밀어넣기! 16대 9가 됐습니다. 2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소용입니다. 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블록다운 득점! 오히려 이선우 선수한테 계속해서 좀 공을 주고 있는 김찬아 선수고요. 그러니까 고혜진 감독으로서는 이번 컵대회 결승 진출도 큰 성과지만 부키리치의 리시브 안정감, 또 이선우 선수의 조커 역할, 거기에 이제 신은주 선수의 원포인트 서버까지 얻은 게 좀 많은 컵대회입니다. 맞습니다. 뭔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을 텐데 확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요. 밀어넣기! 자, 다이렉트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줘야지만 상대는 분위기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반은 성공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거 확실하게 처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점 차, 간격이 조금 좁혀졌습니다. 위파위 성공입니다. 자, 오늘 위파위 선수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공중에 떠서 방향 전환까지 정말 좋은 공격수예요. 이제 서브를 준비하는 위파위입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17대 12. 오늘 표승주 선수는 3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 잡았죠. 길었어요. 네. 5번의 시기다. 자, 이 넘어가는
조금 미들 블로커들이 잘 확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다인 내려와서 올립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샷! 메가. 그러니까 정지윤 선수가 리시브를 하고 공을 때리는 거랑 안 하고 때리는 거랑 타이밍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김다인 선수가 이거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현대건설. 또 왔어 왔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버리. 서로 다시 승화시킬 수 있잖아요. 예. 자세를 낮춰 모마에게 길게 푸시. 이거 많이 합니다. 네. 18대 14. 모마 선수가 지금 직선 쪽에 빈 공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잘 찔러 넣어준 거고요. 강서영 감독이 한미를 투입합니다. 서브 한미를. 코키르치 리시브가 좀 흔들렸어요. 하이볼 스파이크. 메가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급해요.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정관장 고희진 감독입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체감은 좀 더 나은 것 같죠? 그렇죠. 지금도 위파이가 수비를 했어요. 정지윤 비틀어 때리면서 득점. 타이밍이 지금 블로커 타이밍이 너무 빨랐고요. 지금 정지윤 선수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잘 처리를 해준 거고요. 지금도 위파이 수비 좋았고요. 네. 벌릴 줄 알았나 봐요. 네. 백터스. 메가. 수비 좋아요. 김나인의 디그 멀리 보냈고 모마가 일단 상단 처리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정우영에게 위파위의 2단 연결 모마. 표승규 디그 백터. 스탄타 막힙니다. 자, 습관적으로 메가 선수는 직선 쪽으로 많이 틀어 때린단 말이에요. 지금처럼요. 네. 자, 이 부분을 지금 정준 선수는 뭐 안쪽에 뚫리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직선만 막고 있습니다. 다시 7점 차. 언더로 들었고 스파이크 커버를 해주는 정우영. 그리고 푸시 막혔어요. 모마 이거 많이 하죠. 잘 생각해야 돼요. 모마 선수는 마지막 공을 자기한테 넣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마치 이 해변가에서 배구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22대 14. 밀어요. 밀어넣기. 자, 오늘은 부크리치 선수가 목적타를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고 집요하게 지금 부크리치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조금씩 많아질수록 이제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한미르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잘 만들었어요. 네. 정관장도 신은지를 투입해서 서브를 맡깁니다. 자, 23대 15를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2세트의 주인공 누가 될지 과연 끝까지 함께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브 신은지. 이번 컵대회 서브 2득점이 있습니다. 올려놓고 중앙랑타. 이 자리 때 계속해서 모마 선수가 가운데로 파고드는 시간차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박은진 선수도 좀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나인 빠지고 나현수가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24대 15 현대건설의 2세트 세트포인트. 서브는 모마가 준비합니다.
1세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 양 팀인데 현대건설은 그야말로 뭐 정지윤 선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서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모습이었고 이 두 선수가 안 풀리면 정관장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3세트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김다현 시간차 염해선의 딜 메가 쪽으로 오픈! 도키니치 블로킹! 강박기니치! 1세트와는 다르게 오히려 메가 선수, 도키니치 선수가 현대건설의 블로킹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이제는 메가와 부키리치 선수한테 많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미들 블로커라든지 표승주 선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브의 위파위. 백토스. 이렇게 서브를 집어넣었고 정준 하나. 정지윤 선수가 2세트에만 7득점에 56% 성공률을 보여줬거든요. 자, 지금 득점까지 10득점 4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1세트 때보다는 2세트 때부터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2대 0이고요. 다시 위파위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도끼를 치맞고 언더토스로 메가에게 스파이크! 위파위! 정준 연차! 백토스로 로마가 봤습니다. 양효진 성공입니다. 네, 2세트를 가져오고 나서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감 아니까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다른 선수들도 좀 살아나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파위의 서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버핸드 레시피 메가가 11득점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메가와 부키리치 선수가 살아나야만 이제 경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공격 리듬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오늘 중앙을 너무 안 써요. 그러네요. 백토스 연타 노란이 갔죠. 자, 주춤했어요. 김다인 올려놓고 양효진. 그 코스에 염해선이 있습니다. 스파이크! 메가! 경기가 잘 안 풀리면은 서로 미루기도 하고 같이 덤비기도 하고요. 예. 우왕좌왕 해질 수도 있는데 2세트부터 조금씩 정비가 안 됐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찾을 필요가 있겠죠. 3대 2입니다. 정주현 엘리시아. 양효진이 건넸고 강타! 양이 살렸습니다. 백토스로 도키니치! 위파위 디게 정지윤 강타! 살리는 노란! 염해선 백토스로 다시 한번 메가! 메가 파워! 또 한 점을 얹어놓습니다. 다시 메가 선수가 공격 리듬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가 선수가 득점 날 때 보면은 한 1.5블로킹 완벽하게 한 명은 있지만 미들 블로커가 미처 완벽하게 따라오지 못했을 때 이럴 때 득점이 많이 납니다. 정지훈 모마 전해면서 블록아웃 득점. 자, 부키리치 선수 쪽보다는 정호영 선수 쪽으로 밀어쳤던 모마 선수고요. 정호영 선수가 지금 팔꿈치가 좀 울렸잖아요. 네. 힘으로 밀었기 때문에 예. 이 팔 쪽에 충격이 클 겁니다. 4대 3. 현대건설이 한 점을 앞서고 있고요. 오늘 6득점 기록하고 있는 양효진의 서브. 스파이크! 넘어가죠. 노란이 다시 붙입니다. 염해선 어디로? 한 번 더 메가! 이번에는 양효진이 살렸고요. 이번엔 어디로? 정호영! 위파위 디그! 그리고 모마! 저희가 발밑창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블로킹에 걸리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모마 선수가 걸린 공이 말 그대로 모마 선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예. 정호영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의 이
아쉬움을 결과파줬습니다. 4대4 동점. 위파위리시 양속공 지금은 아예 마음 먹고 있었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씩 속공으로 좀 흔들어줘야 합니다. 네. 5대4 다시 한 걸음 앞서가는 현대건설입니다. 송주혜리씨 볼키리치 성공입니다. 볼키리치도 19점째. 이거는 너무 쉬운 상황이었죠. 앞에 김다인 선수가 있었고요. 타점만 잡는다면 충분히 위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5대5 메가입니다. 잘 봤던 퀵오프로 직선 뽑아내는 정지훈 들어왔어요. 네. 상대 낮은 쪽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때려냈네요. 6대5 오늘 전준호가 잘해주네요. 고의에서 내갔네. 네트를 때립니다. 공끝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선을 잘 때리는 메가 선수 입장에서는 네트에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너무 길었습니다. 정지훈 보키레치 퀵오프. 그러니까 여기가 더 쉬운 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나인 선수가 전위에 올라왔을 때 염혜선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 계속 그쪽으로 공략을 해줘야 합니다. 낮은 곳을 공략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맞습니다. 네. 리시버 흔들립니다. 자, 주춤주춤 서로 떠넘겼어요. 동점 찬스입니다. 베스트 8. 염혜선 득점. 지금은 현대건설이 조금 어수선했고 이 팀을 염혜선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7대7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웃입니다. 서브 버플이 나오면서 8대7이 됐고요. 3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8대7 현대건설 2단 현석 달려드는 메가 무릎을 꿇고 모마에 대기 위파위 살렸고요. 배승주 이 공을 정준이 받습니다. 허민이 치는데 수비가 됐습니다. 중앙 호의 강타 살려놓고 빼놓다. 나갔어요. 아웃이 선언됩니다. 네. 모마 선수가 수비 이후에 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현대건설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네 번째 손가락.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수들이 그린카드를 안 되는 그 정도가 정말 살짝 맞으면은 판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린카드 안 합니다. 그리고도 점수가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또 쉽지는 않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한번 끌어주는 것도 좋고요. 배성주 네. 블로킹! 네. 양효진의 블로킹! 자, 완벽한 블로킹이었습니다. 배성주 선수가 들어오는 길목을 정확하게 차단을 한 양효진 선수고요. 10대7 서욱점 차로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다시 한번 패승주 이다현의 비기 위파위 하이볼 현타 살렸고 보키리치 빼고탁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지금 연결된 공이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 패스부터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예. 부키리치 선수는 계속해서 본인이 후위 공격이나 공격에 가담해야 된다는 거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9점 차. 레시브 조금 짧았습니다. 리파 위의 푸시. 살리는 메가. 표승주. 성공입니다. 다시 한 점 차로 따라갑니다. 상대 수비가 정비가 되기 전에 좀 빠르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 점 차. 여기까지 따라가봤지만 좀 역부족이었고요. 김다인 나머지 살렸고요. 강하게 때립니다. 뒤쪽에서 살렸고 언더토스로 위파위 네트만 또 득점이 됩니다. 정말 테크닉이 좋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그냥 평범하게 넘겨주기보다는 공의 회전을 많이 걸어줬고요. 반대 각도로 잘 때리다 보니까 이 메가 선수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오늘 위파이 선수가 9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격 성공률은 47%입니다. 오늘 현대건설은 왼쪽 공격수들이 살아났습니다. 매트 타고 넘어가요. 수비됩니다. 김현경 달려나와봤고 짧게 들어오는 모마. 모마. 기다리는 공격보다는 계속해서 안으로 파고드는 공격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이고 예. 사실 모마 선수뿐만 아니라 위파이 선수도 그렇고 오늘 시간차로 끌어들이는 상황이 많습니다. 12대9. 네트만도 영훈선이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요.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받고 올리고 밀어넣는 양효진.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은 뭐 모마 선수 그리고 왼쪽 가운데 다 골고루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정관장. 자 봐봐. 아니 왜 갑자기 집중력들이 떨어졌잖아. 아니 상대가 자. 맞습니다. 네 경기 중에 세 번 5세트를 했고요. 리스브가 좀 흔들렸습니다. 표승주 하이볼 연타. 위파위가 맞고 넘어. 벗어난 안전에 조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빠졌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좀 제자리 점프라든지 비디오 판독을 네. 요청하네요. 그냥 한번 한 것 같아요. 네. 현대건설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표승주 선수에게 이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13-10. 석점 차가 됐고요. 염혜선의 서버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31%의 세트 성공률. 붙여줍니다. 어마! 야수비 어려운데. 네. 터치아웃입니다. 자, 두 명이 뜨기 때문에 이제 코트에 넣기보다는 계속해서 블로킹을 보고 그리고 이제 코트 밖을 보고 쳐내고 있습니다. 네. 14-10이고요. 위파위입니다. 중앙 호위 공격.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살렸고 양효진 모서리를 노립니다. 이게 들어오네요. 네. 지금 현대건설이 1세트와는 다르게 정관장의 움직임에 대한 대비가 잘 되고 있고요. 네. 예전에 이렇게 모래에서 돌멩이로 땅 따먹기 잘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대한 재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메가 선수의 공을 차단했습니다. 3세트의 두 번째. 오늘 위파위 구득점의 47%, 수비 기여도 상당히 높습니다. 멀리 뿌렸어요. 이걸 연타. 김연경 달려 나오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뽑아 네터치예요. 야, 여기서 네터치가 선언됩니다. 이게 원래는 블로킹 득점이거든요. 예. 정원 선수가 내려오면서 어깨 쪽을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야, 정관장은 너무 아쉽겠네요. 네. 7점 차. 힘을 잘 뺐어요. 네. 자, 마지막에 힘 조절을 잘해줬던 메가 선수고, 메가 선수가 지난 시즌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런 연타 페인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김다인, 정지우! 김다인 선수가 이 속공 타이밍을 잘 걸어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지훈 선수가 때리기 좋은 환경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통한다는 거는 그동안 현대건설이 속공을 많이 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8대 11, 7점 차. 한미르가 들어왔습니다. 염혜선, 이선우, 블로킹 바운드,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우영의 2단 연결, 이선우 푸시, 살리는 노란, 반대편 메가, 강타, 몸을 던지는 김다인입니다. 위파위, 공격할 수 없어요. 메가, 어디로? 왼손 푸시, 네터치입니다. 자, 랠리가 되면서 선수들이 조금 급해졌습니다. 네. 이게 몇 번 정도는 중앙에 이제 속공을 써야 되는 타이밍들이 여러 차례 좀 있었거든요. 예. 너무 안 하고 가면은 상대가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또 준결승전 서브에서 재미를 봤던 안예림이 들어왔습니다. 언더로 들었습니다. 정준호 블록 아웃 득점. 정지윤 선수가 이제 하루 이렇게 좀 뭔가 약간 퐁당퐁당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잘하는 날이에요. 예. 그리고 현대건설의 마지막 컵대회 우승이었던 2021년 당시 MVP가 바로 정지윤이었습니다. 강한 서브 이선우가 받아냅니다. 밀려 나간다는 네, 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선우 선수가 이번 코버컵에서는 이 부키리치 선수 대신에 들어와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는데, 예.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로커 터치아웃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네, 김다인과 이다현. 네. 사이쪽으로 공을 때렸는데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분위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코트 안에 분위기가 좋으면 들어간 선수들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들어가는 선수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20대 12가 됩니다. 선수가 이 코버컵 통틀어서 서브가 2득점밖에 없었는데 오늘만 또 두 개의 서브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1대 10. 제가 팔. 아웃입니다. 야,
직선 쪽으로 때렸던 이선우인데 이게 또 라인을 벗어나는군요. 이선우 선수가 잘 때렸어요. 잘 때렸는데 한 번은 뭐 멀리 나갔고 한 번은 또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10점 차. 표승주. 다시 줍니다. 블록아웃이죠. 그래도 이제 블로킹에 차단되는 것보다는 계속 블로킹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좋습니다. 예. 22대 13이 됐습니다. 다시 김다인 세터가 들어왔고요.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메가입니다. 네트를 스치며 넘어갑니다. 이동이다.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국내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 선수들 중에 이 이동 공격 블로킹 잘하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뭐 김연경 선수 정도? 다른 선수들이 이 블로킹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이나연 선수는 이렇게 한 번씩 중앙 들어갈 때 정말 맞먹고 들어간다는 게 좀 보입니다. 고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어렵게 올려 또 왼손 푸시. 위파위. 이다영 연타 노란 터치아웃입니다. 지금 현대건설은 우리들의 플레이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뭐 이런 공격 분포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대 13 현대건설의 3세트 셋 포인트입니다. 연속 득점을 많이 가져갔네요. 네. 서브 범실 고민지. 자, 욕심 낼 수 있는 점수죠. 그렇죠. 네. 여전히 현대건설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김다인 어디로 줄까요? 위파위 선택. 현대건설이 3세트도 가져갑니다. 일단 가면 갈수록 공격 성공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현대건설이고 갈수록 또 공격 성공률이 내려.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4세트 출발.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메가의 푸시. 그대로 나갔죠. 예. 1세트 제외하고 지금 2, 3, 4세트 모두 지금 점수를 먼저 내주고 시작하는 전반전입니다. 자, 오히려 초반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전반장인데 참 여의치 않습니다. 메가 살리는 정지은. 김다인이 뿌렸고 퍼마 노란의 디게 강타. 메가 이번에는 정말 잘 때렸어요. 네. 자, 마음 먹고 대각으로 더 세게 돌려친 메가 선수요. 1대1 동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관장이 대비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속공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양효진도 10득점째. 4명의 선수가 두 자리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선수도 7득점이고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다 골고루 잘해주고 있습니다. 보키레치 받고 최승주 바운드가 됩니다. 오른쪽 뽑아 살리는 염에서 스파이크. 자, 위파위가 받았습니다. 다시 뽑아 쪽으로 성공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키리치 선수랑 표승준 선수랑 이제 자리를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포지션에 부키리치 선수가 모마 선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리를 바꾸면서 표승준 선수가 앞에 오고 있습니다. 3대 1입니다. 서브 범실을 기록하는 위파입니다. 분위기를 좀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해진 감독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갑니다. 표승주를 빼고 임선우를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키 선수랑 표승주 선수가 자리를 바꾼 데는 좀 이유가 있겠죠. 예. 정우영.
모십니다. 오늘 20번째 범실 정관장. 현대건설은 오히려 이제 예선전을 치르면서 몸이 올라오고 조금씩 더 호흡이 맞는 모습이거든요. 예. 백토스 스파이크 위퍼 위딩에 정준 이번엔 썰었습니다. 이건 너무 잘 때렸어요. 네. 이 준결승까지도 계속 주춤하던 정준 선수인데 결승전에서 터지네요. 타임아웃 정관장. 내가 잘 때렸는데 조금만 지금 봐봐 전부 가운데. 그래도 조금 바랄 수 있잖아요. 석점차입니다. 자 리시 흔들렸고 서브는 처음으로. 계속해서 부키리치 선수한테 목적타를 넣고 있는 현대건설이고 이게 꼭 서브 득점뿐만이 아니라 많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6대2 넉점차. 부키리치 선수가 오늘 리시브 효율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정준 블로킹 4개째. 다 메가 선수 거예요. 메가 선수에 대한 코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만 막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현대건설 9개 블로킹 가운데 정준이 4개를 잡아냅니다. 막힐 수밖에 없어요. 네. 이선호 블로킹. 이선호 선수의 역할은 지금부터 정관장 코트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이선호 선수가 파워 있는 공격을 보여주면서 코트 안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야겠죠. 예. 7대3.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8대3이 됐고 4세트의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맡고 있습니다. 통영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더 흐름을 내줘서는 안 되는 정관장이고요. 여기서 아예 흐름을 꺾고자 하는 현대건설입니다. 내려와서 올립니다. 이선우의 강타! 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파이팅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이선우 선수고요. 그러니까 조별 예선과 준결승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정관장의 경기력은 이것보다 더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딱 꺾이고 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좀 힘듭니다. 예. 어렵게 봤습니다. 라인벨이네요. 네. 저희가 상당히 멀리서 보고 있는데 너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예. 후위 공격자 만칙이 선언됐고요. 네.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현대건설입니다. 잘 버텼어. 그렇게까지만 리시브해도 돼. 2, 3세트 내주면서 이 세트를 뺏기면 그 다음 세트를 준비할 때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부족합니다. 자, 정준이 받습니다. 강타 아웃입니다. 자, 자 이러면 두 점 차예요. 맞습니다. 8대3이었는데 8대6이 됐습니다. 이번 코브컵에서 5세트 경기를 너무 많이 했던 정관장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트 가져오면 또 모릅니다. 언더로 들었습니다. 라인 밟았죠. 또다시 네. 후위 공격은 정말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공격하는 선수들이 이제 항상 그 라인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새 한 점 차가 됐습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 이후에 정관장이 연속 4득점을 가져갑니다. 푸시 살렸고요. 아웃입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네. 자 지금 상대 범실로 분위기를 잘 끌어왔던 정관장인데. 그러니까요. 결국 그러니까 범실이 나오면서 9대7이 됩니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수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분위기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귀를 채! 그럼. 자,
또 아웃이에요. 네. 글치 선수가 3세트 때 잠깐 휴식을 했는데 아, 이러면 또 정관장 입장에서 또 흐름을 가져가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넘겼는데요. 다시 만듭니다. 도끼리치 강타! 결국 힘들게 따라왔던 이 추격이 다시 넉점차 간격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정관장. 니시모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왜 오늘따라 유독 결승률 아니야. 득점이긴 하지만 성공률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못하고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별로 없습니다. 싱글토스 도키리치 넘어왔어요. 노란 붙여놓고 다시 한번 복귀리치! 야, 굳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귀 선수는 계속해서 더 세게 때리고 있는데 미디어 판독을 요청합니다. 네. 그린카드를 받는 이다현 선수입니다. 이다현 선수는 그린카드 자주 할 거예요. 대표팀에서도 했었고 네. 사실 왜냐면 이 정도면 진짜 조금 맞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흐름을 지금 빨리 가져가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파위 김연경 다시 줘요. 스파이크. 위파위 선수 참 야무지죠. 맞습니다. 네. 팀에 꼭 필요한 선수고요. 뭐 가능하다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위파이 선수를 계속해서 좀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11득점, 공격 성공률도 50%를 넘겼습니다. 서브에 이다현. 레시브가 흔듭니다. 하이볼 연타. 양효진 받고 위파위. 중앙백 어택. 따라가요 모마. 살렸고 3단 길게 넘어갑니다. 이번엔 어디로? 부키리치. 네. 자, 프리볼이었기 때문에 부키리치 선수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공을 때려줬던 상황이고요. 예. 그냥 때려도 김다현 선수 앞에서 위에서 때릴 수 있는데 이동까지 하면서 더 높은 타점에서 때려냈습니다. 12대 9 석점차. 개인 시간차. 방향을 바꾸죠. 시간차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비속공 찍고 시간차이기 때문에 자, 요 반대쪽에 있는 수비수들을 좀 많이 속았습니다. 어렵게 들었어요. 메가! 오! 터치아웃입니다. 정지훈 선수 지금 머리에 맞고 벗어났어요. 지금 그래도 잘 때리긴 했는데 정관장의 리시브가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예, 어깨 쪽에 맞았어요. 네. 모마! 계속해서 좀 1대1 상황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현대건설의 리시브는 잘 되고 있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오늘 경기 지금 위파위 11득점에 47%의 공격 성공률, 블로킹 2개, 리시브 효율도 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메가의 공격이 벗어납니다. 15대 10이 됐습니다. 이제 메가 선수도 정지훈 선수가 앞에 있을 때 직선을 때리기에는 조금 생각이 많아져. 그걸 좀 찾을 필요가 있겠죠. 도끼리치 왼쪽으로 이선우의 큐 오픈. 자, 선수들이 겹쳤어요. 양효진이 올립니다. 정지훈 살렸어요. 이선우의 오픈 가능한 미드차. 현대건설 블로킹 11개째입니다. 16대 10, 4세트의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통영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 그렇죠.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파위. 맹아의 공격 김은커 터치아웃입니다. 오,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저쪽에 있는 선수들이 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기는 이제 그 LED 있잖아요. 폼보드가 예.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면 좀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김현견 선수는 몸을 많이 나르잖아요. 그렇죠. 네. 던지는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안예림 선수가 들어왔고요. 양효진 막혔어요. 정진 높게 주고 머마! 모마 선수는 처음에 좀 어려움을 겪더니 뭐 다른 선수들이 이제 풀리다 보니까 모마 선수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강서영 감독 한민을 투입합니다. 현대건설의 이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이상적이네요. 그렇죠. 네. 전 선수가 40% 이상이고. 받았습니다. 오픈! 터치아웃 득점! 메가, 모마 두 선수 모두 많은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고 메가가 이제 18득점째를 기록합니다. 두 선수가 오늘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성공률이 그래도 한 40% 이상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오늘 너무 부족합니다. 예. 또 하나 이어집니다. 오늘 메가 선수의 범실이 10개예요. 예. 네, 지금 뭐 득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범실 또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8-12 오늘 싸워 2득점 기록하고 있는 모마. 오! 잘 뛰었습니다. 메가 아! 판단타 김현경이 길목을 잘 지켰고 정지훈의 하이볼 모나는 몸을 던졌습니다. 연타 공격 수비로 받고 이나현 푸시 아네 아웃 득점 네 현대건설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이선 선수 손에 맞고 그 다음에 공이 안테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블로킹 터치아웃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다현 선수도 9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올렸어요. 이선우의 스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19-14 김다인 선수 쪽으로 지금 겨냥을 잘해줬다 이선우 선수고요. 김다인 선수가 되게 속상한가 봐요. 네. 욕심이 많아요. 네. 또 이상하게 블록킹에 욕심이 많습니다. 따로 개인 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좋은 자세죠 뭐. 네. 자 리시브 흔들립니다. 김현경이 올립니다. 비틀어 때렸고 수비는 됐습니다. 보키니치 오픈! 정지훈! 자, 다시 살렸고 한 번 더 줘요! 강타! 야, 확실히 현대건설은 정지훈 선수가 살아나면은 너무 완벽한 팀인 것 같습니다. 20-13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의 승리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는 정지훈 선수인 것 같아요. 표승주가 다시 들어왔고요. 서브는 고민지가 넣습니다. 짧게 들어오는 부키네치. 자 이동을 했고 다시 김다인 선수 쪽을 봤던 부키네치 선수고요. 예, 부키르치 선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공을 많이 때렸는데 이번 시즌 이제 왼쪽에서 공을 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1세트는 접전이었는데 2세트, 3세트, 지금 4세트까지는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차! 견적선 붙어오는 볼인데요. 고마 김현경 3단 넘기는 김다인입니다. 메가부터 다시 한번 보키리치의 스파이크! 15득점째 보키리치
김다희 선수 앞에 김다희 선수가 왔을 때 많은 득점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정관장이고 예. 이걸 노린 것 같아요. 부키리치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세트에는 좀 이제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고 부키 선수 앞에 계속해서 김다희 선수가 오고 있습니다. 후위 공격 표승주 살려냅니다. 바운드 잘 됐죠. 예. 김연경이 살렸죠. 점프터 스위퍼리 반대편 닥터 공격 부키리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대 16 연속 3득점의 전반장. 여기서 흐름을 끊는 한병원서입니다. 빨라. 타이밍이 늦던지 빠르던지. 그리고 부키 더. 다시 서브는 신은지가 넣습니다. 속도로. 고마 정지훈, 양효진, 위파위, 이다현까지 다섯 명의 공격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이 사실 멤버상 개인 실력으로 몇 명이 다 따져보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명의 공격수가 다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나오고요. 백터스 메가의 공격이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메가 선수가 좀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위파이 선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린 카드를 받게 네.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손을 들어주니까 경기가 지체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되잖아요. 예. 팬분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지 양효진 쪽으로 길게 보고 때렸습니다. 21-27 양효진 선수 이 코트를 전체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예. 보통 저 공간에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5득점째인데 이게 공격으로는 두 번째 득점이거든요. 예. 진작부터 좀 많이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들어온다. 수비 좋아요. 양효진. 선수 넘어져 있었어요. 자, 정호영 선수가 처음에 블록킹하면서 약간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귀 쪽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아 팔꿈치로 지금 정우영 선수가 네, 메가 선수 팔꿈치에 지금 귀 쪽을 맞았거든요. 예.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킹을 하고 착지할 때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면 안 되고요. 고스란히 이렇게 안으로 모으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나는 괜찮지만 옆에 선수는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원 선수도 약간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코뼈가 부러진 선수들도 봤고요. 네, 아주 위험합니다. 네. 23대 18이 됐습니다. 길어요. 이렇게 한 점을 더 얹어 놓으면서 이제 현대건설
14대 18. 자, 비디오 판독 요청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군요. 정관장 팀에서 오버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버넷 여부입니다. 네. 판독 결과 오버넷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일단 공이 현대건 설정으로 좀 넘어온 상태에서 양유진 선수가 블록킹으로 처리를 한 거죠. 이제 현대건설의 챔피언십 포인트입니다. 24대 18. 노란 염에서 스파이크 수비로 맞습니다. 김다인 양효진에게. 자, 다시 한번 만드는 김다인 양효진 선택. 수비됐고 아하. 이렇게 경기 종료. 한장한장 정교하고 튼튼하게 쌓아올린 조직력. 브이리그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이 가장 높은 곳을 제쳐내면서 3년 만에 컵대회 우승컵을 찾아옵니다. 현대건설 그야말로 뭐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좀 안정적 대회였던 2021년 컵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지난 시즌 정규리그